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전문 비디오 게임 유튜브 조마문입니다. 자 오늘은 GTA5 모드 아이언맨 헐크 모드에 이어서 스파이더맨 모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어메이징한 스파이더맨이지요. 지야 겉의상은 너무 신경쓰지 마세요. 이래봬도 하늘을 날 수 있는 스파이더맨인가. 자 가자! 헐자! 이렇게 말이지요. 자 시청하시면서 우측 하단에는 좋아요 한 번씩 200명씩 꼭꼭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나르는 헬리콥터를 뺏어라, 비행기를 뺏어라, 경찰 납치 대작전, 바닷속에서 쏘면 심해로 가나, 상어등에 타보기, 기차에 매달리기, 다양한 컨텐츠는 6개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돌발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가지 컨텐츠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에 어메이징한 스파이더맨이기 때문에 반드시 시청하시면서 우측 하단에 있는 좋아요 200명씩 꼭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림 나온다. 우선 헬리콥터를 잠깐만, 헬리콥터가 근처에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근처에 헬리콥터 소리가 나는 것 같아. 어디지? 어디 헬리콥터 소리가 나. 아 저기다! 저 어떻게 맞춰? 이건 거리가 너무 멀다. 이럴 때는 스나이퍼를 하면, 야 스나이퍼로도 안 돼. 너무 멀어. 야! 너무 머네요. 너무 거리가 멀어. 근처에 다른 헬기를 찾아봅시다. 근처에도 헬기 소리를 또 헬기 소리 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헬기가 오지 않을 땐 방법이 있어요. 자 뭐냐면 제가 헬기를 부르는 거죠. 자 헬기를 부르는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경찰을 부르면 돼요. 자 경찰을 부릅시다. 간다! 자 먼저 바닥으로 내려오고 시민들을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을 부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민들을 좀 괴롭혀야겠어요. 자 엄청나게 빠른 경찰다. 자 너랑 얘랑. 자 그럼 경찰은 과연 스포츠카 누가 힘이 셀 것인가. 뭐야 끌려갑니다 스포츠카가. 자 스포츠카 끌려가. 오 미친. 아 뒤집어지고 아니야. 오 굉장한 힘이야. 경찰 떴어요. 자 이 차를 제가 납치하겠습니다. 저 경찰이었어. 감히 이 스포츠카한테 힘을 맞서 싸우다니. 내가 너를 제압해주마. 왜 이래 힘이 안 돼. 이런 경찰이어서 엄청난 놈이구나. 이 미친 왜 이래 이거. 아니 미친 아주 어메이징. 어디선가 지금 날 끌고 가는데 이 경차가 바닥에 갇힌 것 같아요. 역시 경차는 안전하지 못합니다. 타면 안 되지요. 자 근처에 경찰들이 오고 있어요. 자 저 경찰들이 오고 있는데 저 경찰들을 괴롭혀 봅시다. 자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미친 뭐야 이거. 자 경찰을 이렇게 경찰 납치해서 근처에 헬기 없나? 이렇게 묶어버린. 자 여기 경찰을 지나가는 자동차한테 묶어버리면 이렇게 경찰을 사망하게 만들 수 있죠. 자 나머지 경찰도 정의롭게 마무리해보도록 합시다. 자 꺼져라 너도. 거의 스파이더맨이 정말 강력한 건 어떻게 보면 검이 주는 최고의 살인무기라는 거야. 저기 헬리콥터가 왔네요. 자 저기다 헬리콥터를 사람은 있겠습니다. 자 저 헬리콥터를 그리고 타보도록 하죠. 자 간자! 아이 미친! 다시 자 간자! 잠깐만! 야 이게 내려! 자 헬기를 드디어 탔어요. 잠깐만 잠깐 헬기 문제 여보 나 오늘 집 못 갈 것 같아. 여보 사람부터 헬기 문제 쉽지가 않네요. 자 하지만 헬기를 훔친 데는 성공했어요. 자 과연 헬기에서 헬기를 훔칠 수 있을 것인가 제가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저 앞에 가는 헬기를 따라가도록 하죠. 아, 저한테 오질 않네요. 근처에 경찰에게 또 올 겁니다. 잠깐만, 더 흥미진진한 실험이 생각났어요. 잠깐만, 이거 내려야 돼. 자, 여기서 내려라. 여기서 일로 가서, 자, 여기서 낙하산을 펼치고, 자, 과연 될 것인가? 됐냐? 자, 한번 가봅시다. 뭐야? 뭐랑 묶은 거야? 뭐야? 잠깐만. 야! 다시 윙슈트를 타고. 자, 사거리 충분히 답니다. 사거리 안다는 건가? 이 정도면 사거리 충분히 달 텐데. 자, 근처의 지역으로 넘어갑시다. 자, 근처에 사거리가 닿는 거미줄이 없어. 아무리 거미줄이라 할지라도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사기인 것 같습니다. 자, 됐어요. 저기서 자, 다시 한번 가봅시다. 왜 뭘 하는 거야? 정말 당황스럽구만. 아니야, 그렇지. 야, 버그 때문에 총이 나가. 씨, 진짜 당황했어. 자, 일단 저 헬기를 다시 제가 올라갈 수 있어. 스파이더맨, 너는 무적이. 악당이 됐어. 자, 모든 사람을 제거했어. 자, 이 헬기를 타고. 자, 비행선을 가봅시다. 잠깐만, 여기 내려도 되겠어. 자, 여기를 착지하겠어 일단. 자, 제발 장인어른, 제발. 내려겠어. 헬기 운전 쉽지가 않아. 패드가 아니어가지고. GT 인생 7년 만에 헤드. 자, 정면으로 가. 됐어. 자, 됐어. 이 상태면 됐어. 자, 이 상태면 충분히 비행선에 갈 수 있어요. 어디서 비행선? 됐어. 자, 비행선을 다시 한번 봅시다. 헬기는 근처에 많은데 비행선이 없어. 야, 이게 나한테. 자, 근처에 다른 놈들한테 묶어줍니다. 자, 과연 자동차가 좋을지 헬기가 힘이 더 세지 보도록 합시다. 자, 헬기가 상당한 힘을 갖고 있나. 자, 그렇다면 연달아 여기다 또 붙여버리도록 하죠. 다시 저놈이랑 요놈을 계속해서 묶어주는 거죠. 지금 잘 모르지만 많은 자동차들이 엮일 거예요, 놈한테. 아니, 뭐야. 자, 또 묶어야 될 놈들이 생겼어요. 어디 갔어? 헬기 어디 갔어? 자, 너는 여기랑 다시 묶어. 자, 저 정말 재밌는 놀이기구다, 저거. 자이로 누르마냐? 잠깐만, 내가 가버렸어. 자, 이러고 있다가 비행선이 근처에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거의 이쯤 되면 납치극이 아닌가 싶네요. 저 납치해가고 있어요. 내려. 자, 직접 비행선 찾아야겠어. 안되겠어. 자, 직접 비행선을 찾아봅시다. 잠깐만 저거야. 저놈이야. 가자. 제발 한 번만 가게 해줘. 한 번만! 제발! 됐다. 됐어. 됐어요. 자, 지금 가야 돼요. 아, 다시 끊어졌네. 됐었는데. 자, 여기서 F를 누르면 낙하산 떨어지면서 가야 돼. 그렇습니다. 좋아요. 비행기를 따라가고 있어요. 자,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 자, 비행기를 훔쳐보겠습니다. 자, 좀 더 속력을 가속하도록 하죠. 비행기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 엄청난 시속으로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비행기 시속은 정확히 알지 못한 엄청난 자식. 비행기 사라졌어. 비행기가 리젠이 됐어. 비행기가 사라져버렸어.
이런 어처구니 없는. 자, 하지만 근처에 비행기 또 있죠. 전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어요. 전 유튜버니까 유튜브 영상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할 거예요. 가자. 자, 이 비행기는 이제 내 거예요. 가자. 됐어, 좋았어요. 아주 좋아. 자, 이 비행기는 리젠이 안 되겠어. 좋아. 가자. 와, 비행기 진짜 빠르네. 자, 과연 나르는 비행기를 여기서 제가 훔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비행기 앞머리에 왔어요. 야! 됐어. F를 눌러보겠습니다. 비행기를 훔쳤어요! 사람을 버렸습니다! 이 비행기는 이제 제 겁니다! 아니, 엄청난 영상이 나왔어요. 방금 기장을 강제 착륙시켰습니다. 자, 이제 이 비행기는 제 거예요. 자, 안전하게 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 여러분, 현재 이 비행기는 고도 7000피트를 향해 날고 있습니다. 약간의 기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살짝 기체가 흔들릴 수 있으니 배소리를 잘 들어주시고 안전한 운행이 되기 바랍니다. 야우. 자, 공항으로 갑시다. 이 비행기를 착지시켜야겠어요. 잠깐만. 자, 됐어요. 자, 이게 바퀴를 빼는 버튼이 뭘까? 바퀴 빼는 버튼이 뭘까, 여러분들? G였던가? 아, 됐어, G야. 자, 내려와. 아니, 내려와야 돼. 됐어. 안전하게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자, 됐어! 자, 저는 살았어요. 자, 저기 있는 저 자동차를 제가 지금부터 한번 뺏어보도록 하죠. 스파이더맨이 정말 대단한 건 이렇게 바로 자동차를 뺏을 수 저건 좀 특별한 것처럼 보이네요. 저걸 뺏어보도록 하죠. 약간 이건 전투 헬기가 아닌가 싶은데 내려라 이 녀석. 잠깐만, 운전이 개 힘들어. 확실히 느낀 건 헬기 운전 진짜 힘드네. 야, 이건 뭐냐? 이거 개멋있다. 너무 멋있는데 이거. 자, 지금부터 정말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자, 이걸 착륙시켜야 되겠어요. 자,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착륙을 시켜보겠습니다. 착륙시킨 다음에 헬기를 사람들을 10명을 엮어서 헬기를 다시 이륙시킵니다. 자, 그 다음 저희는 마치 신혼여행을 가는 것처럼 깡통을 따는 것처럼 사람들을 달고 여행을 떠나보죠. 자, 어차피 상어에 승을 타봐야 되기 때문에 바다로 갈 친구들이 필요해요. 일단 내려야겠어요. 헬기 운전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네요. 자, 근처에 있는 친구들이 좀 필요한데 경찰들이 빨리 와줬으면 좋겠어요. 자, 잠깐만, 저 비행기? 비행기 운전이 훨씬 쉬울 것 같긴 한데. 잠깐만, 내가 이렇게 뛰어갈 이유가 없잖아. 난 스파이더맨이니까. 무서워. 자, 이제 곧 있으면 경찰들이 올 거예요. 경찰들 한 20명 정도 매단 다음에 바로 이륙합시다. 어느 경찰들이 왔으면 좋겠어. 이 설레는 마음을 빨리 녀석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어.
자, 저기 한 명이 오기 시작했어요. 저기 옵니다. 자, 남자 1호가 오고 있어요. 자, 얼른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직접 찾아가도록 하죠. 자, 스파이더맨은 원래 상당히 싼 영웅이기 때문에 직접 해야 돼요. 가부가 아니죠. 자, 너를 이렇게 여기에 매단다. 됐어. 자, 한 명 매달았고, 자, 그리고 두 명 매달아 죽어. 됐어. 자, 그리고 너도 일로 와. 이었어. 세 명을 매달아 주겠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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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사람만 매달려, 사람만. 비행기 못 떠. 큰일 났다. 자, 여기. 자, 필요 없는 민중의 지팡이들이 많아요. 자, 오늘만큼은 경찰들도 함께 휴가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도록 하죠. 가죠. 아니야, 아니야. 뭐가 잠깐만. 뭐가 이상해 지금. 다양한 잡동자리들이 붙고 있어. 자, 됐어. 사람만 정확히 붙여야겠어. 이 자식들 엄폐라는 말을 다른 게 붙어. 됐어. 그다음 저기다 붙이고. 이게 붙은 거야 뭐야? 됐어 됐어 됐어. 붙었네 붙었어.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오 잠깐만. 이건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가 아닌데. 일단 어쩔 수가 없어요. 얼른 타야겠어요 여기. 저 탈 수 있을까? 아직 날개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놈을 타야겠어요. 갑시다. 아니 내리면 어떻게? 넌 영웅이야 스파이더. 가자. 자 이륙하겠습니다. 아, 저 헬기 때문에 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생각을 바꾸도록 하죠. 저 헬기를 운전하는 거예요. 좋았어. 가자. 야, 넌 내려. 헬기 운전 힘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지금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걸로 운전해 가겠어. 자, 가자 애들아. 바다로 떠나자. 가자. 자, 갑시다. 헬기가 이미 상당히 후달려요. 안되겠어. 야 이렇게 된다면 저 거대한 비행기 붙여야겠어. 잠깐만 이거 터지는거 아니야? 아 잠깐만 이러면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가봅시다. 헬기가 들기엔 너무 힘이 모자라. 자 들리고 있어요. 자, 사람들도 많이 붙었을텐데 함께 와주길 바랍니다. 저 근처에 사람들 많을거예요. 자 갑시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같이 날라오고 있어요. 자, 지금 보이십니까? 저 바닥에 있는 개미들. 자, 함께 여행을 떠나봅시다. 자, 가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내려야겠어. 으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좋겠어. 저 비행기에 사람들을 실어야겠어요. 난 절대 이 친구들을 오늘 반드시 휴가를 보내줄 거야. 자, 죽은 시체도 함께 넣어주고 이렇게 새 친구들도 이 비행기에 함께 넣어줍니다. 됐어. 넌 내가 넣었는데. 자, 비행기에 붙여. 자, 이게 다 이렇게 보여도 연결된 거예요. 저도 처음엔 자 믿지 않았죠. 이거 보세요. 근처에까지 여기 끌려온 애들 있지 않습니까? 자 저기 경찰 특공대가 왔어요. 자 이 특공대를 역시나 휴가를 같이 보내줍니다. 자 너 내려. 됐어. 자 너도 함께 휴가를 떠나자. 자 어디서 이렇게 착실한 학생들이 있을까? 같이 휴가를 떠나자고. 됐어. 자, 오늘은 경찰 특공대 휴업이에요. 자,
너도 여기로 오거라. 아 잠깐만 너는 왜 죽어? 어 이제 왜 종이 왜 맞아? 이게 이러면 안 되지? 어 됐어. 자 갑시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출발해 봅시다. 자 이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뜰 수 있어. 제가 정말 패드였다면 운전을 손쉽게 했을 거예요. 자 하지만 뭐야? 설마 이 비행기? 이 비행기 타지는 비행기가 아니었어. 이럴 수가. 이거 안 타지는 거였어. 아니 이런 젠장. 안 되겠어. 저 비행기로 다시 도전해야겠어. 이 비행기는 반드시 타질 거야. 됐어. 잠깐만. 너를 나의 첫 번째 고객으로 임명한다. 됐어. 자, 가자. 어 상당히 힘드네. 비행기가 자 갑시다. 됐어요.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뜰 수 있어. 딱 여기다 대기를 해두고 그 다음에 경찰들을 매달자고. 자 됐어. 완벽해. 자 뒤로 가라 비행기야. 자 됐어. 이제 내린 다음에 자, 사람들을 붙여야겠어. 반갑습니다. 저희 마문항공을 이용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잠깐만 이거 왜 터지려 그래. 잠깐만 이 차 빼! 차 빼! 여기서 터져선 안 돼! 아니 아니 왜 이게 터져? 근처에 이 자동차 터지는 거 아니겠지? 이거 여기서 터지면 안 된다고 멍청한 자식아. 아니 이게 바퀴가 아예 빠져봐서 운전도 안 돼. 큰일 났다. 자 빨리 탑승객들을 모셔야겠. 안 돼! 어 자 비행기는 영향이 오지 않았네. 정말 다행이네. 자. 됐어. 제가 볼 땐 절대 이 인원들로는 함께 바닥까지 가지 못할 거야. 하지만 인간은 도전해 보겠습니다. 가자. 자, 가보는 데까지 가보자고. 가자. Let's go. 뭐야? 아니 미친. 아, 아까 그 자동차 때문에. 아. 아! 자동차 옆에 터져가지고. 아, 이걸. 안 되겠어. 이건 포기해야겠어. 너무 어렵네요. 아! 어! 어! 자! 자! 아까 못해봤던 비행선을 한번 가봅시다. 자, 날씨를 좀 바꾸는 게 좋겠어. 날씨를 나 시간 됐어. 자, 이 정도면 이제 비행선이 뜨기 때문에 비행선을 한번 만나러 가봅시다. 자 비행선까지 만나보고 그냥 제가 바다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노벨님 초콜릿 11개 고맙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찾는 것보다 더 빠른 게 생각났어. 여기서 내린대. 여기서 내리고 이렇게 자 밍슈트를 가다가 원래 이쯤이면 이제 비행선이 떠야 되는데 어 저기 있네요. 자 저기 있는 비행선을 맞춰봅시다. 됐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비행선을 올라타 봅시다. 자 과연 스파이더맨은 저 위에 올라탈 수 있을 것인가. 아마 조정은 안되겠지만 이대로 서있다면 어우 이거예요. 정말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였어. 와 이거 아이언맨도 못했던 것 같은데 이걸 스파이더맨이 이걸 스파이더맨이 해냈어. 아주 맘에 들어. F를 눌러. 뭐야 아니 미친 이거 훔칠 수 있잖아. 아니 이건 어떻게 운전하는 거지? 이것도 훔칠 수 있었어? 잠깐만 그렇다면 아 이거 내가 내리면 내리면 저거 하려나? 망하려나? 자 재밌는 생각이 났어. 저거라도 진짜 한번 매달아보자. 자 가자. 자 자동차들은 매달아보겠어. 오 미친 미친 어 잠깐만 어 저 터져 저거 터진 거 봐야 돼. 앙 기모띠. 아 저렇게 터지는구나. 딱 앞으로는 저기 있으면 건드리지 않고 제가 다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운전석을 뺏어야겠어. 정말 오늘 어메이징한 방송이야. 제 방송의 컨셉은 사실 예능이에요. 원래 GT는 웃음이 가득한 공간이지요. 사람을 죽여도 말이죠. 자, 또 다른 희생양을 찾아봅시다. 자, 오늘의 GT는 아주 맑아요. 자, 비행선은 하나로 끝나지 않아요. GT 세계는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리젠이 많이 되죠. 그래도 오늘 제가 재밌는 거 많이 보여드린 거예요. 비행선이 터지는 장면을 목격했잖아. 그리고 지금 이게 뭐하는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목격했잖아. 자 비행선 한 번만 더 타보고 싶다. 자 하나에서 신기한 점은 이렇게 지금 RPG를 잡고 만약에 사거리가 되는 곳을 간다면 RPG를 제쳐서 제가 먼저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RPG가 터져요. 잠깐만 저 비행선이 떴다. 가보자. 잠깐만 저 일단은 저 비행선을 저기까지 간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붙여버려야겠어요. 공짜로 비행선 여행을 하게 해주는 거죠. 우리가 우주는 못 가지만 하늘은 날 수 있는 기분은 느끼게 해줄 수 있죠. 뭐야? 아 이거 또 없어졌네. 아 저기 있다. 다행이다. 하나 새로 생겼어. 자, 이쯤에서 내린 다음에 그냥 수직 하강할게요. 이래도 죽지 않아요. 아주 어메이징한 스파이더맨이죠. 무적 모드니까. 자 지나가는 이렇게 나그네가 있어요. 이 나그네에게 오늘만큼은 새로운 추억을 주고 싶어. 가라. 뭐야? 자, 이 친구에게도 오늘은 좋은 선물을. 자, 날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자, 모든 차량들이야. 다 들어오라. 이거다. 이게 완벽한 컨텐츠다. 이것이 완벽한 컨텐츠였어.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경찰에 반드시 꺼야 돼. 왜냐면 저거 터지게 냅둘 수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고 자, 경찰을 뜨지 않게 막아봅시다. 지금부터 꿀잼 방송 시작합니다. 자 사람도 좀 매달았으면 좋겠어요. 장식은 원래 하나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자
일단 너도 일로 오너라. 됐어. 오, 오, 빵상? 빵상? 사람 좀 매달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게 사람이 없어. 스파이더맨은 원래 인기 많아서 사인을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오늘은 사람이 없어. 잠깐만, 저기서 돈을 뺏는, 돈을 빼고 있는 불쌍한 회사원이란 노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자, 조금만. 이런 젠장. 저걸 왜 한다 저게? 아, 아 가비. 사거리 간다네. 운 좋은 놈 저거. 야, 여기. 아 이게 뭐냐 이게. 사거리 간다는 또 이런 것도 계산하지 못했구만. 자, 안 되겠어. 어, 그렇지. 얘는 되겠어. 아! 좀만 더. 좀만! 여기 이상 더 올라가지지가 않아. 좀만, 좀만. 사람 한 명이라도 달고 싶어. 나에겐 나에겐 4대 예보다 내 백성 한 사람이 더 중요하여. 좋았어. 내 백성을 달았어. 자, 이 정도로 만족할 내가 아니야. 자, 너 내려. 자, 지금부터 보험 사기 시작한다. 자, 안막 이 사람에게 제가 다치진 않았지만 다쳤다고 가정을 하고 이 사람을 강제로 버려줘야겠어. 자, 저기서 저한테 퍽을 하고 갔죠. 저건 정말 저한테 엄청난 모욕이에요. 됐어. 저기 오토바이를 타는 나그네가 있어. 잡아주고 역시나 선물을 줍니다. 됐어. 그 다음에 이건 좀 무리일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실어보도록 하죠. 자, 지금부터 비행선을 타봅시다. 어어어어어. 자, 비행선을 타봅시다. 내 걸렸다. 약간 에러가 있을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다시 모드를 풀고 날아올라서. 됐어. 자, 좀만 더. 스파이더님이 낙하산을 탄다. 스파이더맨은 무조건 어메이징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됐어. 크지야. 됐어요. 제가 이거 훔쳐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많은 오 자동차들이 뜨고 있어요. 와, 수많은 자동차들이 마치 그 아이의 모빌처럼, 아이의 침대 모빌처럼 저를 따라오고 있어요. 자, 운전해 봅시다. 자, 앞으로 갑시다. 조금 더 넓은 화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오늘도 좋은 항해가 이어지겠습니다. 3인칭 그거 없어? 3인칭 뷰화면 없어? 야, 더 못 올라가나? 올라갈 수 있을 텐데. 잠깐만, 엔진 끄면 안 돼. 엔진 끄면 안 돼. 3인칭 뷰 버튼 있을 때. 아,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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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다. 자, 계속해서 올려보자. 자, 계속해서 더 높게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녀석들을 끌고 한번 끝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됐어. 상당히 못 올라가네. 비행선이 더 올라갈 것 같이 생겼는데. 자, 올라간다. 많이 올라간다. 이제 좀 올라간다. 자, 가자. 아무래도 이게 자동차 힘이 엄청난 것 같아요.
자세히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녀석이 상당히 못 올라가고 있어요. 제 생각에 이쯤에서 컨텐츠를 바꿔야겠어요. 이쯤에서 컨텐츠를 바꿔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저 비행선의 최후를 보겠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잘 안되네. 그러나 너무 꿀잼이었어. 자, 우리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은 생각처럼 안돼서 재밌는 거예요. 자, 아주 예능감이 빵빵 터지네. 자, 뭐야? 아니 미친. 아, 좋았어. 아니야, 그건 좋지 않아. 자, 이제는 물 밖으로 나갑시다. 생수원 더 비치로 가겠습니다. 갑시다. 자, 아, 정말 편하네. 엄청 편하네. 이 정도면 거의 비행기도 진짜 비행기 속도인데 진짜. 와, 자, 과연 두 번째 컨텐츠야. 아니죠, 나르는 헬리콥터 뺏기, 나르는 비행기 뺏기 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컨텐츠입니다. 아, 바닷속에 쏘면 심해로 갈 것인가. 자,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건 헬기를 타고 도중에 떨어져서 바닥에 한번 쏴봐야 되나? 그게 제일... 어! 잠깐만, 적절함. 아, 저건 뭐야! 아, 비행기인 줄 알았잖아. 잠깐만! 좋았어. 안녕하세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저 옆좌석도 좀 빌립시다. 앙! 기멋! 바보 같은 놈들 낙하산을 펼쳤는데 결국 바닥에 펼쳤어. 자, 갑시다. 디자인이 아주 예쁜 놈을